경북 경주의 한 초등학교 인근 골목길. 흰색 SUV 차량이 모퉁이를 돌며 앞서가던 자전거를 쫓아오더니 순식간에 들이받습니다. 자전거에는 9살 A군이 타고 있었습니다. 차량은 그 자리에서 멈추지 않고 5m 더 자전거를 밀고 지나가기까지 했습니다. 목숨을 빼앗을 것까지는 아니고 다치게 정도까지는 할 수 있는 거 아니냐, 저 정도면. 네. 여기서 상해가 되는데, 또 이거 미필적 고의라서 미필적 고의군요. 예. 그런 경우에는 이제 특수상해로 옮겨갑니다. 아. 왜냐하면 자동차는 흉기랑 마찬가지예요. 속고 살지 마. 오늘은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또 불쾌할 수 있는 영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. 진짜 아이 키우는 부모들은 이거 깜짝 놀라서 봐 보시더라고요. 한 번 보고 못 봤어요, 사실. 너무 좀 심해가지고. 영상 틀어주세요. 맞아. 예. 진짜 이건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. 볼 때마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. 진짜. 아니 아이 내리네요. 내리는데 오히려 반대로 이렇게. 혼내고 있는 거잖아요. 네. 아이가 죄송합니다 하고 기분이야 막 이러고 빨리 쫓아가서 어디 다친 데 없어 막 이래야 되는데 그런 모습 같아 보이진 않아요. 0.5배속으로 천천히 보겠습니다. 천천히 보겠습니다. 이거는 이미 방향 자체가 나는 너를 좀 치겠다 이러면서 가는 것 같거든요. 치고 나서 한동안 쭉 가요. 네. 그 자전거를 분명히 좀 들이받는 것처럼 보이네요. 그래서 이거 보십시오. 네. 추돌 한 다음에 조금 갑니다. 이게 저게 4초 정도 후에 브레이크를 잡았다고 하거든요. 뭔가 혼내는 모습 보이고 하는 거 보면 저 엄마가 굉장히 흥분을 했던 것 같고. 그러니까요. 이게 그러니까 그 보도 나온 거 보니까 저 남자 아이가 자기의 5살 딸을 때리고 그냥 아무 말도 없이 갔다고. 화가 나서 이렇게 쫓아오신 거죠. 자전거로 도망을 가니까 쫓아왔는데 네, 쫓아온 것까지는 모르겠는데. 그렇죠. 저 상황은 그 좀 도가 지나쳐 보이긴 해요. 분명히. 저건 다른 각도로. 너무 가까워. 되게 가깝다. 이게. 근데 약간 피하긴 피하네요. 그러니까 마지막에 피하긴 피했어요. 또. 아니 아무리 살짝 피했어도 진짜 이 정도면 살인미수 같아요. 저는 진짜. 약간 어떻게 보세요? 화가 나서 저도 화가 나니까 그런데 그거는 너무. 예. 심한 거 아닙니까? 마지막 순간에 틀었어요. 그러니까 충돌까지는 어느 정도 충돌해도 상관없다라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예. 근데 충돌 직후에는 또 틀었기 때문에 그렇죠. 이걸 좀 나눠서 봐야 될 필요는 있어요. 처음에 이제 교통사고 조사계 예. 일반 우리 뭐 교통사고 크고 작은 사고 나면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서라도 경찰분들이 와서 현장 조사 같은 거 하고 블랙박스 듣고 네. 하지 않습니까? 거기 사고 조사기는 글자가 들어서 과실인 거를 전제로 한 거고 교통범죄계로 조사계로 넘어갔대요. 이거는 혹시라도 사람을 다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저지른 범죄가 아닌 것까지 염두에 두고 조사를 하는 거거든요. 네. 고의가 있느냐까지 들여다보겠다는 거고 그럼 고의를 어디까지 볼 거냐라고 했을 때 정말로 사람을 해치려고 살인까지 볼 것이냐를 하나 따져봐야 되는 거고 네. 목숨을 빼앗을 것까지는 아니고 다치게 정도까지는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저 정도면 예. 여기서 상해가 되는데 다만 이거는 진짜 아이를 꼭 다치게 해야겠다 이게 아니라 이 정도만 다칠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해도 이거 미필적 고의라서 미필적 고의군요. 예. 그런 경우에는 이제 특수상해로 옮겨갑니다. 왜냐하면 자동차는 흉기랑 마찬가지예요. 자동차는 그렇죠. 위험하죠. 사실 웬만한 흉기보다 더 위험하잖아요. 그럼요. 그래서 특수상해가 되는 거고 살인도 아니고 특수상해도 아니고 분명히 부적절하긴 했지만 좀 실수다, 네. 업무상 과실이다.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도 업무니까 네. 업무상 과실이라고 보면 이제 최근에 이 효력을 받기 시작한 민식이법을 적용해야 되는 민식이법. 겁니다. 이렇게 단계가 살인, 특수상해, 민식이법 이렇게 네. 나눠집니다. 네. 네.